되게 개인적으로 바치는 노래였어요. 아내에게? 연애할 때? 아내를 만난 것이 다행이다. 예, 너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. 그럼 여기서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될 부분의 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아, 이건 뭐 그냥 그 마디마디가 다 중점이죠. 아니, 진심이 담겨 있어서. 그냥 우리가 그 다행도 그냥 엎친 데 겹친 데 다행이 있고, 예. 불행 중 다행도 있고, 여러 가지 많잖아요. 이건 어딥니까?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하.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. 사실 제가 넣고 싶은 말은 다행이다. 살았다. 다행이다. 물에 빠져가지고 헉적대는데 동아줄 하나가 탁 왔을 때 딱 저 다행이다. 살았다. 그처럼 다행이다. 이적 씨가 이 녹화를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방송 나오는 걸 보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뭐 이런 느낌인 거죠? 아,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. 여기 네. 다행이다 들어보죠 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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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에 이란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눈물이 촉촉하게 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. 아니 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지 않아요? 야 이게 정말 이 맑은 자연을 제가 이 호흡하면서 네. 오늘도 제가 사실은 녹화를 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오늘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아니 무슨 일이 좀 있으셨거든요? 아 제가요 네. 이 심장이 있잖아요. 간상동맥이 세 개 있습니다. 예. 그 중에 하나가 막혔다는 거예요. 그걸 지난주 수요일에 알았어요. 그것도 제일 중요한 병이 많이 있겠다. 그때 딱 듣는 순간 멘붕이 빡 오더라고. 그러니까 병을 아니까 사람이 툭 끊어지더라고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녹화 끝나고 수술을 받았어요. 시술을. 수면 저 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로. 라이브로. 립싱크가 라이브 아니 립싱크 아니고 라이브로. 마취 안 하고요? 네, 마취 안 하고. 수술 받으러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그 침대에 누워가서 가잖아요, 이렇게. 네. 드라마 같이. 그러면 이 천장이 쏙쏙 지나갑니다. 네. 그 드라마 화면 등이. 같은 데 나와요. 그거잖아요. 맞죠? 정말 이렇게. 기분이 안 좋아요. 그쵸, 그쵸, 그쵸. 그래서 일로 이제 막 뭐가 들어가 푹푹 들어가고 막 푹푹 한데 간상동맥이 정말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철사로 그걸 뚫었어요. 진짜 아파요. 라이브로. 라이브로. 철사에 들어온 걸 느껴요. 그래서 푹푹 쑤세요. 딱딱해져 있더라고, 이가. 그러니까 너희들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나 놀리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너희들 때문이야.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 생각만 한다면 경규 형님 이 병 공개 때문에 이건 방송 되겠네요. 이 회분이 감사합니다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그래서 내 가슴에 손을 올려주잖아. 근데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하니까 아니요 괜히 그러는데 이 음악 좀 깔아가지고 좀 슬프게 해줘요. 아니 어떻게 가사 즉석에서 좀 나오시죠? 뭐 가사 되겠습니까? 제 버전에 뭐 다행이다 뭐 하나 없나요? 불행 중 다행이다.
네. 지금 안 하시. 이사를